반갑습니다. 생리원장입니다. 왕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는 다운스윙 때 클럽이 여기서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클럽 헤드가 지금 보면 이 스윙면보다 밖으로 가서 클럽 페이스가 열려 맞아서 이렇게 아웃인 궤도로 깎여맞게 될 경우에 왕 슬라이스가 나는데요. 제가 한번 왕 슬라이스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왕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왕 슬라이스가 계속 코스에서 날 경우 긴급 처방으로 왕 슬라이스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클럽 페이스를 체크해 보시는데요. 클럽 페이스가 이 그립이 너무 이렇게 약하게 잡혀 있을 경우에는 올바른 궤도로 접근을 하더라도 슬라이스가 나게 돼요. 자, 제가 굉장히 약한 그립을 잡고 한번 공을 쳐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립을 굉장히 강하게 스트롱 그립으로 잡고 클럽 페이스를 닫힌 상태로 스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랬을 경우에 아웃인 궤도가 되더라도 왕 슬라이스는 방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탄도가 안 뜨고 아웃인 궤도일 경우에는 푸시 슬라이스를 낼 수 있지만 아주 심한 악성 슬라이스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럽 페이스를 닫고 스트롱 그립을 잡고 제가 아웃인 궤도로 한번 공을 쳐보겠습니다. 슬라이스가 이렇게 한번 우측으로 왕 슬라이스가 났을 경우에 본능적으로 공을 우측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클럽을 이렇게 안쪽으로 클럽을 보내려고 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클럽을 이렇게 안쪽으로 하면 공이 왼쪽으로 갈 것 같아서 슬라이스가 안 날 것 같은데 실은 반대입니다. 자, 슬라이스가 날 경우에 과감하게 오른쪽으로 슬라이스를 낸다고 생각하고 공을 오른쪽으로 슬라이스 나는 방향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클럽을 이렇게 안 당기고 클럽을 저렇게 당겨요. 저쪽으로 가면 공이 절로 가겠죠. 절로? 슬라이스를 내는 방향으로 공을 우측으로 출발시킨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을 치시면 됩니다. 들었어요? 그럼 보시다시피 클럽이 이렇게 와서 몸이 이렇게 클럽을 휘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이 슬라이스가 나지 않고 똑바로 가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코스에서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슬라이스가 나면 계속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가 공을 더 슬라이스가 한번 나면 더 왼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계속 나게 됩니다. 연습장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빼서 슬라이스 나는 방향 쪽으로 클럽을 저쪽으로 보낸다. 이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보낸다 그러면 클럽이 이렇게 약간 낮게 이렇게 빗질하듯이 쓰는 느낌이 들어요. 자, 나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기체해지면 슬라이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높은 곳에서 이렇게 밑으로 예를 치는 다운블러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백스윙 때 이렇게 클럽이 바깥으로 나갈 경우에는 클럽을 이렇게 내리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정면에서 보시면은 이런 자세가 아니라 더 정면을 보고 이런 느낌으로 드셔서 클럽을 지금 카메라 방향으로 이쪽으로 출발시키면서 몸이 이렇게 회전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시면은 슬라이스가 절대 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느린 속도로 한 번씩 스윙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좀 더 스윙 크기를 넓게 하고 스피드를 내시면은 슬라이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Rod Pantley uses the driver off the deck occasionally if it's really windy and he wants to get over 200, 250 yards into a breeze and keep the ball low. But obviously if your swing's not, if your radius is not good in your swing, it's very hard to get the ball flighted. Hit it a long way to keep the same angles you've got with your iron swing.